볼턴의 폭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에 정용 실장이 각기 정상에게 다른 말을 했다라고도 볼턴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되도록 빨리 만나고 싶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존 볼턴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존 볼턴의 저서에 따르면 정용 실장이 나중에 트럼프를 만나서 그 초대를 김정은에게 먼저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정용 실장이 그대로 트럼프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정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김정은이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정은에게는 정용 실장이 제안을 하자, 만나자 라고 각자 정상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다 라고 볼턴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미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된 것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전 선언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거지 라고 보며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그토록 우리 정부가 힘써왔던 종전 선언이 김정은은 정작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볼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추진해야 하냐 라고까지 볼턴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재명 기자, 정용 실장이 소위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말을 했다 라는 거고 존 볼턴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했었던 종전선언은 북한이 그거는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왜 해? 양쪽에서 다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저 주장입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위한 어떤 이제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 체제 보장의 하나로서의 종전선언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죠. 실질적으로 협상 자체가. 그런 점에서 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이제 안정화된 평화, 고착된 평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종전선언을 좀 더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일단 좀 약간 뭐 정의용 실장이 양쪽에 다른 말 했다가 약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너무 양쪽을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양쪽을 설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들이 만났을 때 오히려 실망감을 더 키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약간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이제 존 볼튼 회고록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2018년 4월 달에 한라인을 구축했었죠. 청와대와 노동당 사이에. 근데 그 한라인을 구축하면서 사실은 한 번도 그 한라인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한 얘기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 한라인 전화가 있는 곳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한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2018년도 이제 평화 문구가 막 조성되면서 처음 나온 성과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뒤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한라인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라인이 연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그 전화는 주말에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어쨌든 청와대는 한라인을 가동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김정은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과연 북한이 진정성 있게 우리를 대하고 있느냐를 사실 한라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주말에도 작동이 안 하고 김정은이 거기 간 적 없다면 그게 한라인입니까? 사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어쨌든 초창기, 그러니까 평화 무드가 만들어지는 초창기 최대 성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뒤로 한 번 작동을 하지 않았고 주말은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고 이런 걸 알았다면 과연 북한이 진정성 있게 지금 뭔가 이 대화 국면에 임하고 있지 않은 걸 사실은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였을 것 같은데 과연 저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런 거와 이 정보를 가지고 미국과 충분히 논의를 했는지 사실 이런 점도 좀 의문은 남습니다. 서부대가 오면 마침 나와 계시잖아요. 예. 존 볼턴이 한 말 다 거짓말이죠? 아니, 저 잘 모르는데 저는 한라인 작동 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이 존 볼턴 이분이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이런 기밀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책을 썼다는 걸 자세에 대해서 참모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저 존 볼턴 보좌관의 말이 사실로 일단 가정을 하고 말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북한이라든지 미국이 원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도 세 차례나
저렇게 자기가 요청해서 굴욕적인 것을 했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봐요. 그것이 책무고. 저 세 차례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서라도 저기 가야죠. 왜냐하면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수학적으로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처럼 사회라든지 정치적인 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저런 일관성 그리고 플러스에서 진정성 그리고 행동까지는 이렇게 좀 국민이면 응원해줘야 되고 그 문제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사실 저런 식으로 존 볼튼이 얘기하면 북한과 미국에 더 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한라인 부분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뜨거운 논란일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봉 교수님, 한라인이 개통됐을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가 마치 이웃집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생생하게 들린다. 이제 드디어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소통의 창구가 마련됐다라고 저희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 내용대로라면 볼튼의 주장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거의 간 적이 없다. 그리고 주말에는 전화 받지도 않는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거품에 유의를 해야죠. 너무 과대한 희망적 사고를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하면 이제 실망도 큽니다.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는 초창기에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도 살려야 되고 남북 간의 협력 그 기조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낙관적인 사고를 국민들에게 또 협력 국가들에게 알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 이렇게 좋은 영변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받지 않아서 섭섭하다 했을 때 아, 미안하다. 그럼 내가 평양까지 비행기로 태워주겠다. 좋은 그림이 될 거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을 하고 다시 평양에서 타고 왔던 기차를 타고 4,500km를 다시 또 갔어요. 3박 4일, 66시간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선희 부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아, 이런 기차 여행 또 해야 되냐고. 너무 힘들죠. 3박 4일. 거기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탁현민 청와대 전 청와대 의전 비서실 행정관은 대단히 칭찬을 했습니다. 아, 비행기가 아니라 민생 대장정을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3박 4일을 하노이까지 가는 것은 북한 의전팀의 탁월한 판단이고 이미 충분한 스토리를 만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왜냐하면은 이 탁현민 행정관의 해석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북한이 평화가 정착되면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또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서울, 평양, 그래서 하노이까지 간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김정은도 타기 싫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가다가 중국의 어떤 산업단지도 들렸을 테고 특히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들릴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3박 4일을 간 거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옵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었다. 싱가포르 회담 때도 전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시진핑이 빌려줬지 않습니까? 예. 두 번 빌리기는 그렇거든요. 예. 사실 그 북한도 에어포스 1이 있습니다. 참매 1호라고. 예. 근데 그게 자꾸 제 나이가 오늘 드러났는데 러시아 전에 소련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1962년도에 만든 소련 비행기입니다. 소련 비행기다. 그러니까 만 킬로까지는 비행이 가능한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안심하고 탈 수 있겠습니까? 부품도 없을 텐데 소련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차밖에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슴이 뛴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이 되면 남북 간의 철도를 다 연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갈 거라는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자의적인 너무 과도한 낙관론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하노이 노딜이었잖아요. 정상회담에 성과가 없고 파탄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데려다 줄게. 비행기 타고 북한까지.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제안한 거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약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정말로 아니죠. 저에서 나왔죠. 상당한 그림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건 자기입니다. 아니, 내가 화면에 잘 나오는 겁니다. 예. 평양까지 딱 내려주면은 또 아, 이거 멋있었다 그러고 내가 딱 끝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존 볼턴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전해봤습니다.